자신감과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경기 KBO 웰컴급 4회전 시합. 자, 양 선수를 한혜윤 링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장정구 복싱 소속 27세 신장 175cm 체중 65.5kg 1전 1승 파이터 김대훈. 이어서 처음으로 전일 복싱 클럽 소속 22세 신장 177cm 체중 65.7kg 1전 1승 1KO 파이터 김현식. 자, 모두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들의 경기다 보니까 두 선수 모두 자신감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세가 좋겠죠. 서로 다 기세가 좋다. 억숙하겠네요. 그렇겠죠. 네. 이현우 심판위원이 레퍼리를 보고 있습니다. 두 선수 웰터급인데 신장도 좋고 좀 아주 몸이 가볍습니다. 김대훈 선수는 아주 경쾌한 스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손 좋아요. 찬스 잡은 김대훈입니다. 자, 앞손을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자, 지금 연타가 터지고 있는데요. 다운이에요. 자, 시작하자마자 다운을 뺏어내는 김대훈 선수입니다. 예, 레프트 훅이 잘 들어가네요. 자, 레프트가 피니시 블로우가 지금 됐고요. 김영진 선수는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됩니다. 김대훈 선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요. 자, 지금 마우스피스가 날라왔어요. 자, 마우스피스를 다시 넣어줘야죠. 지금 마우스피스는 코너 쪽으로 날라왔기 때문에 물에 세척해서 씻어서 줘야 됩니다. 자, 지금 경기장이 순간 지금 달아올랐습니다. 다시 또 연타를 퍼붓는 김대훈 선수인데요. 자, 경기 스톱시켰어요. 이현우 심판위원이 레퍼리 스톱을 선언을 했고, 김대훈 선수 엄청나네요. 그러네요. 장정구 챔프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기술인데, 그 뭐라 해야 되냐면 파워가 자신감. 오늘 시합은 뭔가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요. 지금 던지는 펀치의 대부분을 적중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에 다운 그리고 몰아쳐서 지금 TKO 승을 이끌어냈는데, 자, 일본에서 판정승을 거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본기가 있는데다가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손이 많이 나오니까 김행진 선수가 어찌 할 수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일단 그 몇 차례 공격을 받으면서 김영진 선수가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회복하기도 전에 경기가 끝나버렸어요. 회복하기 전에 원래 빨리 끝내는 것이 복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끝내야 하는 것이 또 복수의 숙명인데. 자, 김영진 선수는 데뷔 전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같은 링에 올랐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기선을 빼앗기면서 지금 그 첫 패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마우스피스가 두 번이나 튕겨져 나왔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티케오 승을 하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대훈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만한 그런 기량을 오늘 선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장정구 복싱 소속인데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열심히 해가지고 소속 부산 장정구 복싱 중앙 챔피언
처음에는 아무나 한국 챔피언 되고 또 동양 챔피언 되고 세계 챔피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대훈 선수가 지금 장정구 챔프께서 해준 얘기처럼 그렇게 성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 번째 경기까지 마쳤고요. 이제 다음 경기는 한국 벤텀급 타이틀 매치, KBM 그 타이틀 매치, 3대 타이틀 매치 중에서 첫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